뭐야? 뭐라고 뭐라고? 아니 이건 아니다. 저 팀 바꾸고 싶어. 수학 불사. 파이프라인에서 상황 판단 빠른 감시자 역을 맡은 배다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파이프라인에서 총공의 명수 손만 대면 대박을 터뜨리는 빈돌이 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프라인에서 이 모든 판을 짜는 설계자 건우 역을 맡은 이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내 앞으로 다시 한번 미안해. 아니 내가 이거를 걔가 미안해. 왜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 야, 내가 들고 있을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프라인에서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 건우 역을 맡은 이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프라인에서 울산의 최고의 용접공 접세 역을 맡은 은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팀 대표는 다빈입니다. 우리 팀 대표는 은석. 이기기를 원해, 지기를 원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줄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기기를 원해, 지기를 원해. 아 이거 하나만 골라줘. 수혁 오빠는 그냥 했으면 좋겠대. 나는 게임이니까 뭐 어떻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줘. 피부티. 형 저죠. 하나만 얘기해줘. 나 뭘 들지? 미안해. 나 아무 소리 하고 싶어. 아니야 하나만 골라줘. 아, 이겨. 뭐? 이겨? 아니 그 단어가 너무 듣고 싶어. 아니 하지마. 피부티. 일단 저 여러분들 홍보를 위해서 온 건데 열심히 해보자. 오케이 오빠. 이겨? 그냥 대답해주세요. 이겨 좀 해 제발. 아 나는 진짜 서운해 진짜 이럴 때. 저줘 다빈이잖아. 오케이 져줄게. 오케이 지는 걸로.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너무 잘 짜.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한번 이겨봐.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봐. 형이 이겨봐 이런 거 아니잖아. 이겨보라고 하는 거야. 야 좀 야 안 재밌니? 아 우리 다빈이가 이겼을까 카운터. 저는 개인적으로 은문석 씨가 실제로 상황 판단이 좀 빠른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웃었는데요. 어떻게 비웃은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아 제가 궁금하면 큰 거리더라고요. 아무튼 어르신입니다. 제가 궁금할 때도. 아무튼 이제 은문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격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장난도 많이 물론 이제 편하게 해주니까 그런 거 있는데 막 장난치고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잘 받아주고 그것도 되게 재치 있게 잘 받아쳐줘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상황 판단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니? 저도 은문석 씨인데요. 좀 전에 가위가위보 게임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응. 네, 정말 본인의 어떤 입장을 유리한 편으로 잘 몰아가시고 잘 이용하시는 네, 그런 분이어가지고 은문석 씨 한 표 드리겠습니다. 네. Yes, 오 잘 붙였네. 저희는 팀플레이. 팀플레이. 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엄청난 팀플레이를 잘하는 영화인데 네. 두 분의 팀워크가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동성 퀴즈를 준비했고 그래서 세 가지 제시어 중 두 개 이상 똑같은 대답을 하셔야 붙이실 수 있고 틀리시면 다른 오케이! 아, 저긴 절대 못 맞추니까 괜찮아. 비냉, 물냉. 하나, 둘, 셋. 비냉! 왜 물냉이 아니야?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카놀라유 올리브유 하나 둘 셋 올리브유 우와 맞히셔야 됩니다. 저기도 재미삼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희 진짜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그럼 우리도 예 맞추면은 여기 붙이는 걸로 다 맞추면 요 위에다가 붙여. 오케이 아니 나는 어떤 집중을 할 거냐면 이번에 세 개 중 하나로 틀리잖아. 우리는 만나면 안 되는 사이야. 나 그 정도의 집중을 가지고 할 거야. 틀리고 싶어지는데. 뭐라고? 아니. 서서빨 그렇게 얘기하지. 만약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과거, 미래. 하나, 둘, 셋. 과거. 올리브유, 카놀라유. 하나, 둘, 셋. 올리브유. 산, 바다. 하나, 둘, 산. 셋. 산. 아니, 이건 아니다. 이건 산은 조금. 한 번 더. 붕어, 찍어. 하나, 둘, 셋. 붕어. 진짜? 아니야 이거 다 이거 짰어. 짰어. 사람은 자 형의 가위바위보를 지금 저 오빠 할 말도 안 맞는데 이게 가위바위보요? 이것도 안 맞는데 아 손 잡은 거야? 그냥 칭찬 릴레이 할까요? 시간 할까요? 칭찬 릴레이
하나 둘. 문서 형은 에너지가 좋고요. 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잠깐 죄송한데 저희 거 할 때는 좀 잠깐 쉬어주세요. 아 지금 못 드셨나 본데 저희 보고 카운트를 하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한데 제가 시야가 좋아서 제가 거기까지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말이세요? 어 재밌는데? 야 오늘 나만 재밌어? 에너지가 좋고요.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성격이 정말 좋습니다. 잘생기고 옷 잘 입고 연기 잘해요. 오! 붙여주세요. 지금 오케이. 야 우리가 야 압도적이네. 짜증을 잘 짰어요. 갑자기 사이가 급좋아졌어. 이게 이기니까. 근데 하나 문제는 뭔지 알아? 그 문제를 얘기하지 마. 상품이 두려워지기 싫어. 일단 뭐 저희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 파이프라인의 개봉일은 언제일까요? 하나 둘 셋 5월 26일. 파이프라인의 러닝타임은 몇 분일까요? 하나 둘 셋 1시간 20분. 1시간 20분? 나 무슨 소리 했는데? 짧은 거 아니라요? 그만큼 영화가 되게 짧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재미있어서 잘생겨도 나 왜 1시간 20분을 했어? 자 하나 둘 셋 2시간 2분 정답 185분. 뭐 시간이 넘는 건가요? 반지의 제왕이야? 1시간 58분 거래서 정답 네. 180분? 아 아닙니다 108배 아니야? 108! 오케이! 다빈 인구! 이게 구분이 있어야죠 그치 다빈 인구 어, 그쵸 다빈 인구 108배 우와! 웃어! 최우수! 최우수! 야, 재미없게 갈 거야? 아니야, 재밌어. 너무 재밌다. 그러면 이거 솔직히 너무 게임이 끝나니까 그래. 센스 있는 답. 그래. 108요게. 정답 108분. 그래도 나는 다빈이가 저렇게 센스 있게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켜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흥스럽고 되게 우리 파이프라인에 정말. 건우 가자 건우. 건우 가겠습니다. 네. 천공의 달인이라고 해서 늑달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진행하시죠. ASMR 막장 인생 탈출을 위한 짜릿한 도유 작전. 파이프라인 5월 26일 대개봉. 왜? 마음에 안 들어. 아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거든 파이프라인 할 때 이게 분위기 내 파이프라인 유아 감독님 비열한 거리 비열한 거리 말죽거리장 쌍화점 동시에 지금 3초도 안 돼서 얘기했어요 비열한 거리 말죽거리장 써 파이프라인 난 쌍화점 했어 한 5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5개 해보실래요? 도전? 아니요 하세요. 거리 말뚝거리 잠옥사 강남 1970 파이프라인 참. 그럼 미치시다. 오, 잘 들었습니다. 파이프라인 저희 멤버들이 이 팀워크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아 그냥 내 얘기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네 다음은 뭔가요? 스티커를 네, 골라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 스티커가 수협 분석 팀이 더 많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네. 수협 분석 팀에게. 뭐지? 일단 저희 파이프라인 저희 배우들 모두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너무 재미있게 유쾌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그 모습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잠시나마 이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고 또 잠시나마 어떤 즐거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홍보를 하면서 좀 이제 유쾌하게 해봤는데요.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저희 팀워크가 영화에서도 좋으니까 영화 관람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이 드디어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촬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영화로 잘 비춰져서 굉장히 뿌듯한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세 분이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지만 조금 더 하자면 이렇게 좋은 저의 유쾌한 케미들과 또 팀워크들이 영화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또 봐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곧 만나요. 안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석 배우님이 유아 감독님께 다섯 글자로 한마디 한대. 설마 뭐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이런 건 아니겠지. 진짜 감독님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주실래요? 하나 둘 셋. 파이프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예쁜데요? 다빈이 너무 원하는 듯 들어도 될까요? 진짜요? 저 인테리어 소품을 좋아해가지고요. 그러면 작은 방에 하나 놓고 이거 큰 방에 넣을래? 아니 나는 이거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은데. 아니 저 너무 좋아해서. 그래 지금 그림상 이게 좋다. 양쪽에 하나씩. 고마워. 너무 좋은 선물. 이게 바람 부는 날 잠은 못 자겠다. 그쵸? 아니요. 이건 어떻게 놔도 소리가 나요. 아니에요. 버리다뇨.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